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성희연 기자의 그 이코노미스트에 나왔는데요. 예, 예. 민주주의가 그날도 완전한 민주주의, 하여튼 그런 걸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 예, 예.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국가가 예, 예. 북유럽이네요, 역시요. 덴마크라든가, 아, 못 들으셨구나. 예, 예. 덴마크라든가 예. 아, 이코노미스트의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데 그렇죠. 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예, 그 예, 나라들이 북유럽이나 예, 예. 북유럽이죠. 노르웨이, 핀란드, 예, 스웨덴, 예. 아이슬란드, 덴마크. 예. 이쪽 국민 삶의 질이 제일 높잖아요. 아, 그렇죠. 행복도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죠. 제가 이따 에너지 얘기할 때 네. 노르웨이 얘기 할 텐데요. 아, 그래요? 어. 진짜 저희가 북유럽을 뭐 복지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맞아요. 정말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무섭게 봐야 될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민주주의 수준도 높고 네. 그런 데가 삶의 질과 행복도도 높고 국가 전략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고 놓고 생각하고 비교해 보면 또 슬프죠, 뭐 아침부터.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국민의 삶의 질이다. 이런 예. 거를 이 예에서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민주주의와 삶의 질, 민주주의와 행복은 뭐 아주 명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 안 하시잖아요. 네. 뭐 거기서 이미 우리 민주주의가 네.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단순하게 거죠. 뭐 정쟁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국민의 행복. 그렇죠. 전에는 뭐 행복 국가 이런 얘기 박근혜 또 행복 국가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 정권에서 뭐 행복 국가 그런 것도 뭐 발언은 옛날에 잠깐 행복 이렇게 했는데 했어요? 예, 근데 그건 뭐 수사죠 뭐 말 그대로 아. 국민 행복을 위하겠다라고 하는 아. 말이 뭐 예. 네. 오늘 이재겸 박사님의 시사청담 제일 먼저 준비하신 내용이 역시 이거 국민의 생활의 문제네요. 예. 물가, 예. 민생, 예. 경제, 예. 얘기해 주시죠. 춥다. 예, 이런 얘기 좀 추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추워. 예. 저도 어제 사실은 그 저희 도시가스 요금 네. 예. 아, 받아보셨어요? 예, 받아보고 예, 뭐 그냥 예, 우리 저 방송 출연한 네. 돈 다 모아가지고 이제 냈습니다. 저도 아이고, 예, 그렇게 얼마 드리지도 못하는 예, 엄청 따뜻하게 보낸 것 같지도 않았는데 네. 예, 간신히 그냥 안 터질. 왜 터지면 안 되잖아요, 보일러. 그 정도만 유지했던 것 같은데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뭐,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네. 뭐, 택시 요금도 많이 올랐고, 맞아요. 가스 요금도 많이 올랐고, 근데 뭐니 뭐니 해야 되건 물가, 네. 연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게 제일 큰 이유인데, 지금 찾아보니까, 아이, 뭐 또 탈원전이더라고요. 이 전가의 보도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면 전정부, 뭐만 하면 탈원전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탈원전은 뭐 된 것도 없고, 네. 실상 지금 왜 이렇게 요금이 올랐는지를 보니까, 네. 2021년 1월, 그러니까 재작년 1월이네요. 네. 재작년 1월 대비 2022년 말 이 요금을 보니까, 네. 도시가스가, 그러니까 가스 요금이, 천연가스 요금이 한 84% 가격이, 그러니까 거의 두 배 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단기간에 가격이 이제 급등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네. 지금은 하여간 뭐니 뭐니 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렇죠. 이 전쟁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네. 러시아가 엄청나게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자원 부국이잖아요. 네, 네. 저희도 사실 과거에 네. 그 러시아 가스를 이제 북한 통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도 옛날에 논의를 했을 그렇죠. 정도로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하여간 원유라든지 예. 가스라든지 이런 부국인데 네. 지금 전쟁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아시겠지만 특히 유럽이 네. 러시아에 많이 자원이 의존했었어요. 아. 근데 이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기억나시겠지만 수시로 유럽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밸브를 잠궈요. 잠궈버렸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유럽 국가들도 보통 아니잖아요. 좀 전에 얘기하신 뭐 독일 이런 국가들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체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스를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대응들 비축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천연가스 맨날 LNG 뭐 예를 들면 도시가스 이 얘기만 하지만 또 하나 잘 보시는 게 등유도 잘 보셔야 됩니다. 등유? 아. 예. 저희가 뭐 지금은 웬만해서는 다 도시가스 쓰기가 편하지만 그렇죠. 예. 기억 안 나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등유 예. 보면서 그냥 배달하고 예. 와 배달 안 해주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서 가져오고 예. 저 학교 다닐 때 겨울에 주유소 가가지고 등유 받아가지고 예. 예. 저희 집이 5층 꼭대기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였는데 아, 예. 이구지구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네. 근데 이 지금 등유 가격도 지금 아, 한 50% 가까이 마찬가지로 재작년 1월 대비 작년 말에 50%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언론에 보도가 안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핵심은 뭐 탈원전 이건 이런 문제 일단은 2차 문제고요. 2차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인도 아니고요. 탈원전도 안 했는데 예. 핵심은 지금 이
전쟁, 겨울철 이 난방 수요, 네. 유럽의 이런 비축량 확대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예. 단기간에 급등한 게 원인이에요. 그런데 예, 예.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이걸 자꾸 전임 정부가 뭐 가격을 안 올려서 그렇고 전임 정부가 탈원전을 해서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재근 박사님 예. 뭐냐면 그 지금 가스값이 올라가고 예. 난방비 폭탄되는 원인을 예. 기본적인 원인, 상식적인 원인을 자꾸만 등한시하게 되면 예, 예. 그걸 정치적으로 자꾸 그렇죠. 돌려버리면 예, 예, 예.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관료들도 그러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가격이 올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거의 도외시가 돼 있고 문재인도 나쁜 예, 사람이야. 탈원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전 마피아들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진짜로 끊임없이 이렇게 예 무슨 우리가 과거에 부관참시라 그러죠. 왜 네. 이게 죽은 사람까지 꺼내서 이렇게 배잖아요. 예. 뭐 비슷한 느낌인데 네. 계속 끊임없이 전 정부의 탈원전 얘기하고 네. 있는데 일단은 뭐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예, 예. 탈원전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탈원전은 어디까지나 중장기 로드맵이었다. 2083년까지.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원전 비중이 원전 발전량이 늘었어요. 실제로는. 늘었어요, 맞아요. 예, 실제로는. 그랬고요. 뭐 결국은 이 내용들도 살펴보니까 당장 뭐 진행한다는 게 아니라 신규 원전을 더는 안 짓겠다. 노후된 너무 노후돼서 이제 멈춰야 되는 월성 1호인가요? 네. 그거를 이제 멈추겠다 이런 내용이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을 이 팩트 체크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 이 내용을 찾느라고 너무 검색을 오래 했다니까요. 안 나오죠, 그런 게. 예. 언론에 안 써. 안 나와요. 주요 특히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들, 큰 빅 언론에서는 잘 안 나오고 이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생태 이런 거 고민하는 이제 그런 내용에서나 이렇게 조금씩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정말 이런 것들을 국민들 눈을 가리고 예 이런 게 상황이 이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또 하나는 예. 다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제가 늦게 이제 군대를 가서 네. 군대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뉴스를 딱 보니까 일본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일본이? 예. 그게 이제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원전이 터져서 2011년인가요? 이게 우리가 체르노빌 뭐 이런 거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아, 일본이 뭐 안전은 최고고 뭐 이런 얘기 엄청 예. 떠들었지만 하물며 그런 일본조차도 원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네. 원전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도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는 기술은 없어요. 네. 저희 지하철에서 사고 나는 거 가끔 이렇게 보시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네. 야, 21세기 최첨단 뭐 AI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시대에서조차 그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가도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요. 원전은 하물며 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기술은 이 세상에 그런데 왜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원전 맨날 네. 자유와 원전 원전이 자유와 원전이 있나요? 하여튼, 아무 관련이 없고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원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뭐 수출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본질은 어디냐? 뭐예요? 저는 이게 북한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왜 저 나라는 저렇게 핵 개발하냐? 저 나라는 왜 이렇게 나라의 돈이 없는데 미사일 개발하고 무기 개발하지? 그게 뭐냐면 그 나라 안에 정치적인 어떤 지배 권력을 놓고 보면 군수 산업, 핵, 무기 만드는 이런 쪽이 권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이 원전의 이 세력들이 진짜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전 마피아라 그러면 어디 어디를 줄 수가 있습니까? 뭐 일단은 아시겠지만 주요 대학들에 있는 이제 핵 서울대도 있죠. 핵 원자력 관련된 과들도 있고 예를 들면 재단도 있고 그 안에 발전소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생존 생계 문제하고 다 연관돼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지면 막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해당과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편에서는 이분들은 사직생이라 돼요. 죽을 각오로 자기 생존과 생계로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훨씬 더 치열하겠죠. 로비도 치열할 테고.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심리에는 여기 수출 문제. 그것이 어떻게 윤석열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결합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건 과거의 민주정부들이나 네. 이제 소위 말 이런 정부들은 네. 기후변화. 생태, 환경 이런 이슈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로 이 보수 네. 쪽 또는 이제 우파 진영으로 이 원자력 이 그룹들이 이제 결합이 된 거죠. 아, 자기들끼리. 예. 거기 또 이제 그 기업들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 두산이라든지 뭐 예. 이런 기업들이 이제 거기 또 다 이제 연결돼 있어서 이제 있고요.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은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자력이 실제 문제가 터졌을 때 나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은 없다. 그리고 안보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너무 소규모 지역에 이렇게 원자력처럼 집중화된 이런 에너지원은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났죠. 예. 누굴지 모르지만 어떤 적일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미사일을 쏠까 어디에다가 예를 들면 폭격을 할까 이런 것들 고민할 때 그럼 항복할 수도 있어. 예. 어디에서 예를 든다면 그런 데다가 하나 딱 떨어뜨리면 국민이 예. 완전히 이게 예. 피폐해지면서 손들 수도 있어. 아니 뭐 2차 세계 대전 때 히로시마에다 딱 떨어뜨리니까 그쵸. 그냥 일본이 손들어버려. 예. 그리고 현대 사회는 아시지만 우리가 전쟁은 보급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보급선이 길어질수록 전쟁이 불리하잖아요. 전기가 그런 셈이에요. 저기 먼 데서 서울까지 지금 전기를 끌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중간에 만약에 기후위기, 뭐 대단한 태풍이 불고 대단한 바람이 불고 막 이래서 만약에 선이 끊긴다. 전기 없는 삶. 저희 여기 지금 전기 없는 삶이 상상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것들 생각해 놓고 봤을 때도 집중화돼 있는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진짜 저는 가끔 진보가 진짜 보수인 거야? 이런 말도 가끔 하고 싶은 게 안보라는 이슈로 놓고 봤을 때 전혀 원전은 반안보예요. 그러니까 예. 유럽이라든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라든가 그렇죠. 이런 사업에 추적을 다하고 있고 예. 원전은 과도기로서의 예. 과도기로서의 예. 어떤 그런 장치 정도 수준만 예. 이제 이해하는데 우리는 목표야 원전 창출 국가.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안전하게 에너지를 어떻게 잘 그렇지. 확보하고 공급할 거냐가 핵심이지 원전이냐 탈원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맞아요. 아까 제가 노르웨이 북유럽 거 말씀드리려고 네네. 했는데요. 북유럽 보니까 네. IEA라는 국제 에너지 기구 여기서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 노르웨이가 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98.6%예요. 와. 100% 가까워요. 근데 아시죠? 노르웨이가 원유도 나고요. 맞아요. 천연가스도 나요. 그거 가지고 국부 펀드가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가 바본가요? 아니 그러니까 원전과 가스가 나는 그러니까 옛말은 원유와 가스가 나는 나라에서 왜 재생에너지를 100% 가까이 할까?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언젠가 기존에 있는 에너지원들은 고갈되거나 사라질 수 있거든요.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가 예. 풍력이라든가 그렇죠. 이건 완전 친화적이니까 예. 이거 안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류가 살고 이거는 뭐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있을 거니까. 저희 자꾸 독일이 다시 원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중을 보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독일은 이미 40%가 재생에너지고 원자력은 한 12%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은요. 원자력이 거의 30%고 재생이 7%? 5%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수층들은 누구더라? 그 사람 뭐 TV에 나와. 예. 독일이 원전이 프랑스가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원전 해야 된다고. 예. 이 완전히 그러니까 말이야. 단순하게 그냥 그것만 그러니까 자꾸 맥락을 벗어나서 네. 그 얘기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자꾸 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좀 보는 게 근데 이런 얘기들이 왜 이렇게 언론에 안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진짜 자연 친화적으로 우리가 예. 기후를 활용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예. 있는 길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가야 될 방향. 저희가 얼마나 좋아 그러면 자원 빈국이잖아요. 맞아요. 자원 빈국에서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파도 저희는 원유와 가스가 죄송하지만 안 나오거나 경제성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 흐름에 맞춰서 진작했어야지. 가야죠. 문재인 정부 때 이거 했어야 돼. 예. 안 하고 말이지. 예. 그때 이제 방향성만 제시한 거예요. 방향성만 제시. 그렇죠. 근데 이게 아쉬운 거죠. 임기 말에 마지막에 그린뉴딜 이런 게 나왔는데 마지막에 나왔어요. 예, 이게 이제 임기 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정권 바뀌니까 다 사라진 거죠. 원전 마피아들이 예. 이 윤석열 정권 탄생시키는데 원전 마피아들도 굉장한 공헌을 했겠네요. 그렇죠. 뒤에서 똘똘 뭉치니까. 왜냐하면 이거 정권을 바꿔야지만 지들이 살아남고. 예, 바꿔야지만 원전을 부활시킬 수 국민의 삶은 파괴되고 예.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지는 것이고. 예. 나중에 실제로 원전 사고 나면. 그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전임 전부 탓하겠지. 사고 나면 그냥 우린 끝이에요, 그냥.
근데 거기에 무슨 나중에 변명이 뭐가 필요하고 뭐 예, 또 찾겠죠. 사고 책임자 누구야 가서 네. 뭐 찾아서 막 조지겠죠. 근데 그럼 뭐 합니까? 이미 우리 삶의 터는 다 마비되고 다. 자, 그러면 지금의 에너지 대책을 어떻게 뭐 좀 내놓고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답답한데. 예. 이런 이게 단기간에 거의 뭐 100% 폭등하고 막 50% 폭등했다라고 하는 거는 특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긴급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긴급 상황에는 긴급의 논리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정책적 대응을 보니까 너무 느슨해요. 일단은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보니까 일단 취약계층 요금 할인하고 바우처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저 취약계층 아닙니다. 네. 교수님 취약계층 아니시죠? 네. 근데 지금 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내야 되는 요금이 막 두 배, 세 배 뛴 거는 중산층 다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예, 사실은. 예. 근데 여기서 취약계층만 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당연하죠. 없어요. 당연하죠. 예. 저는 요번 달 요금 냈어요. 지난 요금 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데 예. 이 요금 못 내는 그 한계에 몰린 중산층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바우처. 바우처는요. 신청해야 타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바우처 예산이 남았대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바우처가 결국은 취약계층한테 신청하라는 거잖아요. 고령층. 독거노인들. 예. 뭐 예를 들면 장애인. 죄송합니다.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바우처 했잖아. 왜 신청 안 해? 몰라서요. 이런 게 너무 많고. 또 뭐, 이런 예. 것도 해요. 난방 효율 개선 사업이래요. 이게 보니까 뭐, 컨설팅 해주고, 노후 보일러 점검해주고,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주고, 뭐, 이런 사업이랬는데, 일단은 규모가 너무 작고요. 천억도 안 돼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에 난방비 올라간 건 막, 급박하게 다가온 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느 뭐 컨설팅 해주고 집이 이래서 추워요. 보일러 바꿔 이런 식의 접근은 너무 뭐 하는 거야? 느슨한 거죠. 이런 작업은 봄에 하든 가을에 하든. 그럼 뭐 기업하고 또 연계돼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뭐 규모 자체가 작아서. 근데 아. 이제 말은 비상시기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예. 되는 대응 정책 치고는 너무 답답하다. 자, 일단 야당인 이재명 대표가 한국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IRA 한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예. 꽤 시끄러운데 결국은 이 IRA 내용을 보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을 잘 보면 네.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친환경 발전, 전기차하고 배터리 산업 지원하는 거고요. 네. 이 또 요체는 뭐냐면 외국에서 생산하지 마라. 미국에서 말이야. 생산해라. 그렇지. 그래야 우리가 세금도 깎아주고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지원해 준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인 거예요. 옛날에는 관세나 뭐 비관세 장벽 같은 걸로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라. 세금 그래야 우리가 세금도 좀 깎아주고 그래야 우리가 보조금도 준다. 이걸 하니까 유럽도 결국은 그래? 그럼 우리도 뭐 바이 유로피언 할래. 우리는 뭐냐면 유럽에서 생산한 거 EU에서. 우선 구매하는 방식으로 할래. 이렇게 대응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한국은? 한국은 지금 못해요. 눈치 보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내수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내수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작지. 이런 거 못한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과거에 일본이 네. 일본이 잘 나가다가 미국이 프라다 합의라 그래가지고 환율을 딱 대규모로 건드렸어요. 그래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엄청 끌어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침몰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80년대 후반이었고 아, 그러다가 일본이 소위 말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장기 불황에 들어가는 네.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미국은 패권 국가는 일일이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랑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어떤 군사적 위협에 처했을 때 나서고 뭐 이런 거는 역할은 하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유, 옛날처럼 그 옛날에 한국이 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최빈국일 때 냉전의 최전선에 있을 때는 도와줬어요. 도와줬지. 그때는 왜냐면 필요하잖아요.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럼요. 전쟁의 전선의 최끝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 미국 눈치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일정하게 눈치 보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맞불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도 무언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당해요. 일본이 기억나시죠? 소부장. 네.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대뜸 소재, 부품, 들어가. 장비 니네한테 수출 안 할 거야. 쫙 들어와 버렸어.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소부장 관련돼서 많이 대응을 해서 지금 국산 대체 화율을 많이 네. 했잖아요. 네. 이거 해야 돼요.
왜냐면 영원한 동맹은 없어요. 근데 신경을 아예. 그러니까 눈치는 보더라도 뭐 우리 백조가 그렇다며요. 이게 우아하게 날더라도 밑으로는 막 발길질 하듯이. 그렇지, 그렇지. 저희도 하는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다 미래 산업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닙니까? 재생에너지, 친환경 발전, 전기차 배터리 산업.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은 다 넘겨주고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못해, 우리 눈치 보니까 못해 이렇게 가버리면 저희 미래 먹을거리가 없어져 버려. 당 미래 먹을거리도 아니에요. 당장 먹을거리들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아, 끔찍한 얘기다 진짜. 예. 그래서 이게 한국판 IRA 하겠다. 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잘못입니까? 해야죠. 아휴, 네. 아휴. 아, 근데 뭐 말귀를 들어먹어야지 도대체. 예. 이해를 못하잖아. 그럼요. 예. 그게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나라가 이게 앞으로 나가기지는 못하더라도 후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산업 정책 같은 것들 보고 있으면 이제 답답해지기 답답한 거지 거죠. 이거는 이름도 계속 원전 얘기만 하고 우리 사회 자체가 우리 먹거리가 예. 우리 아들과 우리 미래 우리의 예. 세대들이 그럼요 진짜 힘들어지는 세상으로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질 예. 테고. 이러다가 몇십 년 지나서 신재생 에너지로 나들 선진국들이 다 100% 하고 있는데 원전 아무도 원전 예, 원전 아무도 안 써요 이런데 우리 혼자 원전 이러고 있으면 우리 거 누가 수입해 가겠습니까? 자, 두 번째 주제 간단하게 좀 볼까요? 예.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 서울시청 앞에다가 도서관 예. 앞에다가 아,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예. 정말 이거를 지금 철거하겠다. 예. 개고장을 날리고 말이죠. 예. 아, 진짜. 그 전에 그 제안을 했대요 서울시가 분향소를 어디다가 네 군데가. 이전해야 되는데 어디다 할까요? 우리가 서울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녹사평역 지하 4층. 저는요 인간 진짜 이렇게 감수성 없는 감정 없는 이게 냉혈한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족들이 유가족들이 내 자식을 지금 못 떠나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아휴 그렇잖아요. 진짜. 근데 이걸 지하 4층에다가 분향소를 설치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무감하지? 조용히 있어라 이것이 하여튼간에. 와 저는 좀 아니 저는 좀 끔찍한 얘기네. 춥더라고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하물며 남 모르는 지나가는 누가 울고 있어도 토닥거려주고 위로해주는 게 인지상정의 사람의 감정인데 유족들이 이런 얘기를 어디 분향소를 어디로 옮길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고민 뭐 아, 고민돼서 어딘지 뭐 이런 얘기는 잘 이해가 돼요.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와 지하 4층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저는 제가 이제 말을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이 서울시의 발언,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이 너무 웃겼는데 네.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이 천막 분향소가 국민 공감을 얻기도 힘들고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있고 시민 간 충돌 가능성 우려하지 않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에라이 아유 진짜 제가 제일 웃기는 건 안전 문제예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런 뻔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전 얘기를 해요. 안전 천막 분향소나 설치해 놓는다고 안전 문제가 있어서 아우 나 이제 말을 못 하겠고요. 그 이쪽들이 그 추우니까 24시간 지켜야 되니까 예. 전기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끊어버렸다. 예. 그것도 못 가져 들어가게 하고. 뭐 그다음에 뭐 국민 공감? 국민들은 지금 유가족 분들에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말에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향소를 없애자? 아니 누가 그렇게 지금 막 분향소 없애자 예를 들면 이제 100일 돼. 100일. 예. 100년을 한 것도 아니고. 시민 간 충돌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2차 가해 안 맞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례식장이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거기 와서 깽판 친 놈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럼요. 여기서 유가족들이 여기서 뭐 춤을 추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결국 여기 와서 또 현수막 걸고 뭐 시체 팔이라 그러고 뭐 자식 팔아가지고 뭐 한몫 챙기냐 그러고 뭐 막 방송 카메라 들이대고 24시간 뭐 이거 하고 이걸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인 거지 시민 간 충돌 가능성 때문에 이걸 이런다. 그러니까 창원시 의원 뭐 김민아 의원인가요? 네네. 이런 분은 다시 자기 SNS 다시 이제 뭐 복구하고 뭐 무슨 뭐 징계하라고 그랬더니만 제명하라고 그랬더니만 유급휴가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결국은 이제 뭐 출석 못하게 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월급은 다 나오는. 이 사회가 폐륜 사회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거,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아니 이거 이런 기본이 다 흔들려 버리니까 아니 이게 폐륜이 또 폐륜인데 이 사람의 그 기본적인 그 인간의 그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최소 조건 아닌가요?
근데 이런 게 다 지금 흔들리니까 저는 이게 2차 가해도 하나도 지금 검찰 경찰 안 맞고 있어.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김자만 나와도 막 다음날 수사 들어가고 막 들어가잖아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슨 뭐 아보카도 오일에 미끄러졌다 마약이다 뭐 이 유가족이 이득을 취한다 성희롱도 있어요 심지어 막 이런 것들은 보면서 이런 거 왜 이거 내비두는 거죠? 한국 사회를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게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뭐 민주당 민주당도 반성해야 된다. 저는 이게 웰빙 정당이 정말 민주당도 웰빙 정당이다. 이게 느끼는 게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탄핵소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가 이렇게 질질질 끌고 고민해야 될 이슈입니까? 아니 이렇게 되니까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계산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긴 했잖아요. 예. 네. 왜 계산하죠? 잘못했다. 일관되게 더구나 유가족이 이분 파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군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됐건 지금 아니 뭐 대통령 탄핵소추다 이러면은 사실은 뭐 고민이 되고 막 이런 게 있겠지만 저는 국회에 보장돼 있는 권한이고 법으로 보장돼 있는 권한인데 왜 이걸 고민하고 있지? 그리고 이게 진정성 가지고 집요하게 안 하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냥 술 마시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정부 여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이유가 하나가 뭘까. 그거는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집요하게 이 문제를. 국정 예를 들면 저희 국정감사 국정조사 끝났잖아요. 뭐 성과 보고서 채택하고 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유가족이 체감하기에 성과가 뭐가 있었나요? 근데 저는 제대로 사과하는 걸 하나도 못 봤어요. 아 보고서 채택에 성과가 있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 의제만큼은 정말 잘못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웰빙 정당 예. 얘기 나오는 거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 죄송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꾸 저는 떠오르는 거예요. 50 청문회 때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한 겁니까? 저 나쁜 놈들 명패 던져버렸어. 예.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의원이 한 분도 이런 결기를 보인 의원이 안 보여. 안 보여요. 이 의제는 물론 모든 일이 다 정치 이슈겠죠. 특히 뭐 국회의원이나 정당 하시는 네, 분들에게. 근데 네. 이 이슈는 정말 원칙 그대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제목이 시사청담이니까. 예. 아 밝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사 열담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예. 이재경 박사님 모시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